반갑습니다. 코린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방송 코인라이트 MC 윤송아 세모칠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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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암호 앞에 법률에 대한 궁금증 다 시원하게 해결해 줄 한서희 변호사님 그리고 업계 소식을 진짜 따끈따끈한 아주 핫한 소식을 전해드릴 우리 서수미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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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아,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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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코인빛 서수민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요즘 일이 많으신가 봐요. 지금 약간 톤 다운됐어요. 목소리가 작아. 연말이다 보니까 또 예, 마무리하려고 한 해를 좀 보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팀장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도 항상 보고 싶어요. 왜 이래요? 뭔가 이상한데요? 아니, 또 동갑이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죠. 저 잘 지냈습니다. 예, 여기까지. 근데 왜 팀장님 왜 슬퍼 보이시나요? 그렇죠. 지금 돈 잃었나요? 가득한 것 같은데? 설마? 아, 저 투자 끊은 지 오래됐고요. 네. 아이고, 아이고. 이상하게 좀, 예. 좀 힘드네요. 부럭이 아버지셔가지고.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연말에서 외롭구나. 네, 가족 보고 싶습니다. 집 좀 보내주세요. 네, 일에 열중하시는 걸로. 네. 그렇죠. 가족 블록체인 프로그램을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유튜브에서 보면. 아, 예. 팀장님 볼 거예요. 아, 예. 네, 2019년 한 해 동안 정말 다양한 뉴스로 하루도 그냥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드디어 대미를 장식할 빅 뉴스가 터졌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드디어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소식인데요. 야, 이렇게 되면 저희가 정말 준비할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너무너무 많아서 크립토 법률 사무소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그 네. 토크 기대 많이 하고 있고 왜냐면 누구나 맞아요. 세금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맞아, 예민해. 저는 그때 되면 이제 그 은행 가면서 이제 뻘뻘 울어서 가요. 너무 슬퍼요. 아, 낼 때 맞아요. 그렇죠. 슬프죠. 세금아. 9일 기재부는요 암호화폐 거래에 나는 세금 부과에 대해서 세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커다란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업계의 반응 정말 궁금합니다. 먼저 팀장님 반응이 그렇죠. 어떤가요? 네. 업계는 일단은 이제 투자 시장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네. 것 자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법이다. 뭐 특금법에 이어서 뭐 세금 부과까지 해서 그런 거는 좋은데 대신에 이제 산업에 대한 어떠한 가이드라인조차도 없는데 세금부터 나오는 건 좀 아니지 않냐. 그런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하지 않나 그냥 쉽게 얘기해서 너무하지 않나.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떻게 산업을 해야 된다라는 딱 예. 네, 육성에 대한 그렇죠. 법보다는 그렇죠. 이제 규제 뭔가 이렇게 제약을 육성, 예. 먼저 육성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하던가 네. 그게 아니라 지금은 계속 채찍질만 하다가 세금까지 뺏어야 된다고 하면 그렇죠. 근데 업계 반응 이제 그렇다 치고 근데 투자자들 네. 있잖아요. 네. 내가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이 암호화폐 이제 세금 이제 그 개념이 생긴다고 하면은 과연 반가울지 이게 뭐지? 이 제가 원래 이제 세금 내고 있는데 또 이거 플러스 되면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약간 충분히 그런 생각하시는 혹시 투자자들은 네. 그렇고 어떻게 반응? 아까 말씀하신 거랑 네. 비슷한데 투자자들도 같은 입장이긴 해요. 왜냐면은 거의 열이면 9.9명은 다 잃었기 때문에 네. 저를 포함한. 아, 그렇죠, 그렇죠. 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세금 부과까지 한다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 암호화폐라는 유형이 도대체 어떤 뭐 투자 상품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자산의 유형으로 가는 건지 확실한 계정 과목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네. 근데 그런 것보다 투자자들은 단순하게 세금을 부과한다 치면은 이거를 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약간 같은 입장인 거죠. 저는 근데 좀 반대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은 저는 암호화폐에 투자한 적이 있지만 투자했다고 어디 가서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세금도 부과하지 않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불법 아니면 불법처럼 세금을 당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 뭔가 이렇게 클리어하지 않은 그렇죠, 그렇죠. 거에 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예를 들면 톡쇼에 나간다면 주식에 투자한다, 부동산에 투자한다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대놓고 나 암호화폐에 투자해. 그렇죠. 약간 이제 시선도 이렇게 말을 그렇고, 못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함부로 또 추천하기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정식으로 특금법도 발의되고 이제 세금도 부과하게 되면 뭔가 더 당당하게 떳떳하게 주변에 추천도 하고 해서 더 오히려 산업이 육성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최초에 말씀드린 긍정적인 부분은 그런 네. 부분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환영은 하지만 네. 대신에 지금 사실 어느 정도 노이즈가 생기는 거는 분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아, 너무 반갑지만은 않다. 이거. 그렇죠. 제가 여러 이거, 가지 입장이 맞아. 이거 과연 좋은 영향을 끼칠지 아니지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네. 저는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차라리 딴 데 가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터져서 지금 볼펜 떨어졌어요. 아니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다른 거. 그렇죠. 네.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암호화폐의 네. 산업 자체가 정부 차원이랑은 약간 상충되는 얘기 그렇죠, 그렇죠. 때문에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네. 또 뭐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투자를 부추기는 것보다는 약간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혜택을 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투자자들은 진짜 그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물려있는 게 언제 탈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렇죠. 쌤 말대로 정말 그 지금 이렇게 기조가 계속 흘러간다면 그렇죠. 사람들이 이걸 뭐하러 해? 맞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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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영영 내 돈은 그 상태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는 지금도 내고 있고요. 네. 또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법률 하에서도 지금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법인 같은 경우는 자산이 증가하면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거기에 뭐 그 대상이 자산이 증가하게 된 대상이 암호화폐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거는 따지지 않거든요. 근데 네. 그리고 또 개인 같은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만약에 자기가 했다면 충분히 이제 낼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문제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법률 개정을 통해서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부과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부과를 할 수가 없다는 점이거든요. 근데 아마 소득세를 내게 하겠다는 거는 그런 취지가 아닐까 이제 추측은 하는데 어쨌든 개인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말고 별도로 이제 세목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보이고 그런 법률은 지금까지는 없었고 앞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요. 암호화폐를 저희가 보통 투자를 해서 수익이 생기는 거 이런 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돈 대신 암호화폐로 대금을 대신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 세금을 내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이렇게 가까운 예를 들면 팍스경제TV에서 제가 한국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뭐 비트코인으로 제 월급을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거요.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제 네.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거기 상품의 대가에 따라서 10% 정도의 보통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되는데 그 부분을 암호화폐로 이제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가가치세는 납부가 되어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이 10%를 이제 부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네네. 네. 제가 이거 그 약간 바보 같은 스러운 질문도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만약에 암호화폐를 하다가 세금 내야 되는데 그것도 암호로 가능할까요? 아, 암호화폐로 세금을 내는 세금 거. 내는데. 세금을 낼 수 없겠죠. 세금을 이제 보통은 국세청에서는 찍어서 나눠주잖아요. 이제 네. 뭐 금액 얼마 이렇게 뭐 제 이름으로 예를 들면 네. 한서희 지방세 얼마 뭐 납부하라고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고 하는데 몇 비트코인 이렇게 날라오진 않을 테니까. 그렇죠. 이제 그 성실가 가지고 네. 주사는 저는 네. 비트코인 몇 개 갖고 있는데 제가 그거로 이제 그 세금 낼 수 있냐면 또 비트코인 팔아서 내라고 하거나. 근데 만약에 이럴 수는 있죠. 제가 세금을 안 내는데 네. 나중에 내가 비트코인밖에 없다. 그럼 국가에서 내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계정을 가지고 이제 뭐 출금 지급 청구권을 이제 압류한다든지 해서 네. 나중에 그걸 가지고 공매 처분을 한다든지 해서 환가를 하게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면 제가 그렇게 했는데 비트코인 네. 가치가 0이에요. 갑자기 정부가 나중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비트코인 가치가 뚝 떨어져가지고 0이에요. 그럼 0원 가진 사람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압류한 재산의 가치가 이제 0이 되는 네.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니까 그 예전에 얼마 전에 뭐 몰수 판결 네. 같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비트코인 몰수를 인정한 사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범죄자로부터 몰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공매 처분을 해서 환가를 해야 되는데 네.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 그 원인이 뭐 암호화폐 가격이 지금 2017년도 말에 굉장히 치솟았다가 막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네. 이제 너무 가치가 낮아지니까 공매를 이게 환가를 못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가치가 이제 내려가면 가치가 올라갈 그렇죠. 때 다시 기다려서 올라갔을 때 환가할 수도 있겠죠. 아 기다리다가 그렇죠. 네, 그러면 네. 뭐 제가 갖고 있는 세금은 일정 금액이고 암호화폐 가치는 자꾸 이렇게 오락내리락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올랐을 때 팔아서 이제 세금을 납부한 거랑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국가 입장에서 더 나을 수도 있죠. 그 과세 당국에서는 이제 원래는 이제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암호화폐 자체를 거래소에서 우리가 샀을 때 그 부가가치세 매길 수 있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국세청이 이제 만약에 화폐라면 부가가치세 물릴 수 있지만 화폐가 네. 아니고 자산이라면 부가가치세 물릴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세당국이나 정부에서도 이게 법적인 성격이 화폐적인 성격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자산에 속하는 건지 명확하게 규정은 내리지는 않았고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점점 자산 쪽으로 이제 많이 귀결이 되고 있어요. 그 네. 국제회계기준원에서도 무형자산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고 지금 특금법이나 아니면은 얼마 전에 저희가 살펴봤던 FATF에서도 지금 네. 그 부분을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자산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세금이 부과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일면에도 사실은 뭐 화폐라면 그걸 뭐 소득세를 화폐 자체를 뭐 취득했으면 물론 돈이긴 하지만 거기에 네. 대해서 우리가 소득세 냅니다. 뭐 양도소득세 냅니다. 이런 개념이 있기가 어려운데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낼 수도 있다 이런 관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점점 화폐보단 자산 쪽으로 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자산으로 볼 경우 이거를 그러면 주식과 비슷한 취급을 한다라고 쉽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어요. 그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데 네. 그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거냐 아니면 일반적인 뭐 저희가 상품 같은 거, 뭐 경품 같은 거 지급받으면 기타 소득으로 취급을 하거든요. 네. 뭐 근데 암호화폐 소득 발생된 거를 그럼 기타 소득으로 볼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그 법적인 성격이 아직 뭔지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과세 당국에서도 지금 뭐 소득세를 부과하겠다 정도까지만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한 거지 구체적으로 세목이 어떻게 될 거다 뭐 언제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해서 그거를 언제 신고하도록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그 물론 이제 그 화폐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이제 자산으로 자산. 그렇게 이제 인정해 주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그 제도권 밖에 있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안으로 들어왔다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정부에선 계속해서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다고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세금을 납부한다는 그렇죠. 거는 이게 뭐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소득의 일환이 됐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을 그리고 소득을 적법하게 소득을 취했으면 우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입장이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제도권 내에 어느 정도 들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번에 특금법 통해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 가상 자산이라는 이제 정식 명칭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것부터가 사실은 이제 뭐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적극적이다 아니다 뭐 정부가 이걸 진흥하겠다 뭐 어떤 식으로 규제하겠다 이런 걸 떠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동안 뉴스도 그렇고 각종 많은 데서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하는 그렇죠, 분위기였는데 그렇죠, 이렇게 이제 와서 소득세를 물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원래는 한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과세당국에서 주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특히 2017년도 말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네. 원래 이제 굉장히 적은 돈을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샀던 사람들이 굉장히 큰 양도 차익을 누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더 과세 당국에서 집중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상속이나 증여 수단으로도 이제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결국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겠다는 이런 기본적인 입장이 여기에서 관철이 된 거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부터 어떤 수익을 얻고 있는 이상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과세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게 된 것 같아요.